제후의 활약에 의해 동탁은 토벌당한다. 그러나 그 후 군웅들은 할과하여 천하를 엿보게 된다. 그 중에서도 황제를 봉대하는 조조는 권세를 잡고 북쪽의 원소를 쓰러뜨려 중원의 집안을 확고부동한 것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조는 공손찬의 휴야를 떠나 유비를 방문한다. 마침 유비는 조조의 대군에 쫓겨 남쪽으로 피하는 중이었다. 유비의 큰 뜻이야말로 자신이 받들 대의. 그 미래를 지키기 위해 조는 장판에 달린다. 스마나이 조군, 나의 힘이 되어주길 바라. 그 마음은 감사합니다. 曹操の大軍勢果たして振り切れるものか。 劉備殿の陣は天下の隅々まで明るく照らす光。私はそう確信し、ここへとはせ参じました。この槍は殿の大使のため、逆境の暗雲を払うため。いざ 조시류의 戦、お見せしましょう。 자, 두 번째 스테이지부터 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 전공 목표가 개헤린 우리의 조은공입니다. 이 민간인 다 살리는 거 아니야? 민간인 다 살리는 것도 힘든데 1번도 의외로 힘들어요. 의외로 이게 조조군이 되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격파수가 잘 안 나와. 진짜 그게 되게 신기하다니까? 아! 죽진 않. 나 진짜 무기에 일섬 없었네? 나 슈레딩거에 일섬 느끼고 있었어? 아, 그렇네? 나 첫 번째 스테이지도 그 자연스럽게 지금 진짜 노일섬을 하고 있었네? 야, 민간인 잡겠다고 여기서 낙석을? 소소의 어깨를 흐리키르도. 은초가 맞아. 그나치바마다 이속으로다. 유비사마, 와시라모 쓰레티트 그다세. 유비사마의 텐카. 이 중앙에 갔다가 지금 내가 다 죽여야 되는 것 같아. 카미타시오, 서로니 이끄. 미나, 니게츠 타미타시오. 자, 동거. 자, 고전이 떴을 때 진짜 얼마 후면 죽습니다 이런 거라도 띄워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지. 私の知略に勝てると思いか。야, 여기 여기다 이렇게 다 뚫었다. 見事ですな。 我らも 武を示さねば。 劉備様、 わしらも 連れて行ってください。 援軍とは 片付けない。 뭐야, 가오 어딨어? 야, 어딨어, 어딨어? 안 보여! 왜, 여기 어딘데? 야, 너 왜 거기 위에 올라가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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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찾기 힘들게 있는 데도 있네. 헷갈리게. 야, 이러면서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까지 지금 내가 구해줘야 되거든?
아 그래도 민대장이 지금 다리를 좀 건너가가지고 얘네들 지금 사기가 좀 올라갔어. 오른쪽 아래 아직까지 지금 그 고전한다 메시지가 안 떴다. 아나타を一人とは少々花にかけますね。ここまでよく生き延びたものよ。猛毒の道の上、今日こそ貴様を斬る。散りゆく美しさなど私には不要。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敵将、討ち取ったり。 아직까지 저기 지금 피난민 고전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해볼만 해. 아마도. 여기를 어떻게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왼쪽에 거점을 먹어줘야 얘네가 그 빠져나갑니다. 여기 거점에 애들이 막혀요. 아두 구하기에는 없어요. 아두란 존재 자체가 아예 5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유선 자체가 안 나와요. 5편에 클론으로도 안 나와요. 격파수 때문에 지금 거점 병장 잡으면 안 돼. 이 격파수가 은근히 안 나오는 맵이어가지고 이런 데서 최대한 그 격파수 채워야 돼. 자, 정선호님 어서오세요. 몰라 임마. 나 격파수 채워야 돼. 저 정도는 그래도 아무리 센스 오겠지 당연히. 자, 채목해주. 5편에서는 사실 먹어봐야 그렇게 그 좋다는 느낌은 안 드는 전신의 도끼. 간다! 4편 오프닝 소환! 여기 거점 먹고 그 다음에 중앙에 조조가 올 테니까 거기서 이제 몇 명 때려잡으면 300명 될 것 같아. 자, 우리 장비의 장판파 이벤트 스킵. 내 이벤트 아니야. 장비의 저 이벤트 하나만큼은 끝까지 저 챙겨주더라. 내 말 어딨어?
이제 난 300명만 채우면 된다. 저 중앙 다리 가가지고 이제 20몇 명만 더 때려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유비, 그 민대장들이 다 도망치는 거 구경만 하면 돼요. 그건 끝났어요. 저기서 나중에 허조 오는 거 잡고. 아, 올해도 쇼부다. 각도 싫어. 아이씨, 병사가 없어. 여기 지금 빨리 16명 잡아야겠는데, 까딱하면 증원군보다 지금 그 유비네가 도망가는 게 먼저일 수도 있다. 야, 300명 채울까? 유비요, 유비요, 사마요, 여기까지. 몰라 임마. 나 이제 너에게 관심이 없다. 끝났어. 끝난 거야. 네, 두 번째 스테이지부터 굉장히 그 고난이었습니다. 야, 이 다음은 몰라 임마. 끝났어. 今の私には勝利に等しいな。みんな、よくやってくれた。 超支流の槍、廃止のために。 이건 나름 멋진 장면이죠. 조훈이 진짜 제대로 이제 무상촌 패밀리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팍팍 느껴지는 나름 무협 같기도 하고. 하긴 무협 맞지. 나 자꾸 무자 씨한테 무자다도 시테니 私はこの力を及ぶ限り殿の大使を支えたいのです。 하여튼 근데 저 연출 하나만큼 참 좋더라. 참 힘들었다.